저희가 지금 구력이 한두달 정도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뭐 특징 교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이언 칠때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쳐야 되겠다, 좀 제일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하체랑 백스윙 했을 때 높이. 높이, 백스윙 높이. 네. 손의 모양. 그러면은 일단은 딱 그립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 이럴 때 뭔가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이럴 때, 이럴 때 가끔은 안 따라갈 때도 있고요. 막히는 느낌? 뭐 이런 게 네.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지금 일단은 어드레스 해보면, 일단 저희가 그립이랑 이제 어드레스 자세를 좀 바꿔볼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이언을 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언을 칠때 어드레스 하고, 이 임팩트가 이루어지, 이 공을, 여기 있는 공을 다시 임팩트 자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스윙을 했다가. 그게 임팩트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게 얘는 어드레스 해보고, 이게 7번 아이언이에요. 그러면 살짝 클럽이 약간 좌측, 허벅지 쪽 살짝 이쪽으로 와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임팩트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손의 모양이 지금 그립을 저희는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편하게 잡는다는 느낌으로 잡는데,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려 볼까요? 그래서 이 손가락 안에 여기에 약간 물을 받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물을. 그렇죠?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자, 이렇게 말고 손가락으로.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 그립을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그렇죠? 그 상태가 되면은 일부러 손목을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고, 여기 안에 그냥 클럽을 이렇게 얹어놓는 거야.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그러면 약간 구부러지죠? 거기에다 클럽을 이렇게 딱 얹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여기 걸려있는 느낌이 나죠? 이 느낌을 생각하면서 손목을 누르지 말고, 이쪽, 오므린 이쪽 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손가락 쪽으로 감싸듯이 얘를 잡아보는 거예요. 자, 손목으로 감싸지 말고,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끝 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꼬집어 볼까요? 손바닥을. 이 손가락으로 여기 손바닥을 꼬집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꼬집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확실하게 감싸져 있죠. 이렇게 이 느낌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꼬집을 정도로 지금은 여기를 보면은 그립이 있으니까 못 꼬집는데 이런 느낌이지. 느껴져요? 이렇게. 이렇게 힘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손가락 쪽으로. 그렇죠. 손가락 쪽으로 힘을 썼고, 그러면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살짝 감아서, 그렇죠. 위에 손목의 힘이 아니라, 그렇죠.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힘을 쓴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것보다 엄지가 조금 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엄지를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리면 지금 이미 여기가 지금 불편하죠. 네. 내 손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가져온다는 느낌. 그렇게 되면 오른손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갈 거고, 왼손 쪽에는 이렇게 힘이 살짝 감싸진 느낌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주는 이 왼쪽 새 손가락, 이렇게 이새 손가락에 힘이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 잡혀 있는 이 힘으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어드레스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약간 왼손이 약간 돌아간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약간 왼쪽으로 이게 이제 축을 받쳐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어드레스 해보고, 네, 그러면 약간 왼손이 살짝 핸드퍼스 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살짝만 고개를 들어볼까요? 좋았어요. 고개를 살짝만 들고, 왼손을 살짝 핸드퍼스 해놓고. 좋았어요. 자, 여기서, 자, 느낌 이상해요? 네, 엄청 불편해요. 원래 했던 것보다? 자, 네. 원래는 어떤 게 편했죠? 이런 느낌? 아니요, 이렇게 했지만 더간 느낌. 아, 손이 앞으로, 네. 앞쪽으로 더 나간 네. 느낌이었어요. 그게 지금 정도면은 평상시 했던 거랑 많이 불편한 느낌 나요? 네, 앞으로 쏟아질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 백스윙을 갔다가 다시 이 자세로 돌아와 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자세가 내가 만들 수 있는 임팩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 자세에서 백스윙을 갔다가 다시 이 자세로 돌아와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시 어드레스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생각만 가지고 한번 공을 쳐볼까요? 좋아요. 근데 쉽지 않았어, 그쵸? 네. 나는 하려고 하는데 이 느낌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갖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자, 여기서 그대로 제가 클럽을 쓱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립 끝이 아래를 보는 정도로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쓱 접어볼 거예요. 이 접힐 때이 손목의 힘을 내가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헤드를 그냥 쓱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데 손목이 이렇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고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숙여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왼손에 이 느낌이 나나요? 네. 왼손에 이세 손가락하고 약간 왼쪽 손등 밑에 이쪽 힘이 들어가죠? 네. 이 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느낌으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느낌. 약간 좀 다르죠? 원래 전혀 했던 못 거랑? 느껴본. 그렇죠? 네. 이 왼쪽에 이 축이 풀리지 않아야만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다운 블로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갖기에 접고, 내리고, 백스윙, 임팩트.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거예요, 결국엔. 다시.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될 느낌은 이 느낌이야. 약간 왼손이 이렇게 약간 각진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좀 힘이 가는 느낌이 나나요?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이 왼손 축이 중요해서 접고 오른쪽. 자, 그래서 백스윙 느낌도 이 느낌이 지금은 평행하게 지금은 만들었지만 이 느낌이 나야 돼. 이 느낌 그대로 임팩트가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때요? 원래 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죠? 네, 좀더 뒤로 돌아간 느낌. 맞아요. 그리고 왼손이 약간 힘이 가는 느낌 나요? 네. 왼손이 없으면 채를 놓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손이 이렇게 축이 잡혀야 오른손이 힘이 빠져서 휘두를 수가 있는 거고, 이 왼손이 약해지면 이제 오른손이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여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다운 블로우를 치기 위해서는 왼손의 느낌이 하나, 둘, 셋. 이 느낌으로 낼 거니까 이 느낌을 가져보고, 백스윙 올라갈 때 내가 백스윙에서 지금 이 느낌이면 아까 느낌이랑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틀려요. 여기. 손의 느낌. 아, 똑같아요. 비슷해요? 네. 이 느낌만 그냥 가져보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접고, 우측, 힘 들어갔죠? 백스윙. 자, 그러면은 내려놓고 나는 이 방금 했었던 이 왼손의 느낌을 느낄 거야 라고 지금 느껴졌죠? 네. 그 느낌만 가지고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앞으로 접고, 자, 느낌 났죠? 다시 앞으로 접고, 왼손 느낌 났죠? 오케이. 자,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느낌을 가지고 백스윙에서 약간 멈춰도 괜찮으니까 왼손 각을 한번 느껴보고 한번 해볼까요? 앞쪽으로. 가고 우측으로 접고, 그렇죠? 백스윙. 그렇죠? 그 느낌 그대로 피니시까지 가져갈게요. 왼손 느낌. 왼손각 잡고 그대로 피니시. 자, 그런데 느낌을 아마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내가 여기서는 하나 잡았어. 이렇게 가니까 여기를 잡아야 되니까 백스윙 때 아, 이렇게 잡혔구나라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백스윙 때 그냥 던지면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대로 이 왼손각이 잘 잡혀 있나, 지켜져 있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 느낌을 가지고 피니시까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좀잘 생각해 주면 좋은 게, 내가 이 느낌만 가지고 갈 거야처럼, 여기 백스윙에서도 지금 왼손의 느낌이, 자, 지금 정도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잡아두고, 아, 이 느낌이 잘 됐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운스윙을 해주면은 훨씬 더 느낌이 잘 나겠죠? 왼손에만 집중을 해서, 자, 왼손의 느낌을 정확히 멈춰도 되니까, 왼손각 느낌 잡고! 그렇죠. 지금 너무 잘했죠? 맞는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에요. 네.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욕심이 나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이 공을 치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왼손의 이 느낌, 백스윙에서, 나이 왼손이 딱 왼팔이 이렇게 쭉 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잡아져 있는 이 약간의 90도의 느낌이 정확히 왼손 생손가락으로 만들었어 라는 느낌을 갖고 그 느낌을 풀지 않고 피니시까지 갈 거야 우리가는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왼손의 느낌이 정확히 나면 여기서 왼손에 이 왼팔과 이 왼손가락에 이렇게 딱 접힌 느낌 정확히 잡은 이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왜 여기서 바이킹 타봤어요? 네. 바이킹 타면은 그 배가 밑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배가 타고 지나가잖아요. 네. 이 느낌으로 가줄 거예요. 이 왼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 왼손이 그대로 피니시까지 가져간다라는 이 느낌인 거예요. 자, 왼손이 피니시까지 가져간다는 느낌. 왼손에 이 각이 풀리지 않고 피니시까지 가!
가져간다라는 이런 느낌? 약간 느낌이 달라요? 네. 우리가 원래 했던 거랑? 뭔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죠. 네. 예, 축이 이제 잡혀있기 때문에. 자, 왼손에 이 각을 느끼고, 이 왼손이 피니시까지 바이킹 배처럼 슝 가주는 거예요. 풀리지 않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느낌이.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되고 있는. 잘 되고 있어요. 자, 왼손에. 왼손에 느낌을 그대로 왼손을 유지하고, 그렇죠. 자, 유지하고 왼손 세 손가락 정확히 잡고 왼손으로! 와, 지금 좋았는데 풀렸어요.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연습을. 왼손을 저희는 이렇게 백스윙 가면은 내가 처음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면 이렇게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손목이 이제 풀리면서 맞는 게 훨씬 힘도 빠지고 쉽긴 할 텐데 결국에는 골프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왼손의 축이 중요해요. 그럼 왼손의 역할을 그대로 자, 지금처럼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옆으로 딱 가면 지금 오른손은 받쳐져 있고 왼손이 이렇게 딱 잡혀야 되는 이 왼손 이 왼쪽 밑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이 지점까지 힘이 정확히 딱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전완근의 힘이 땅땅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져보고 이 느낌으로 백스윙을 갈 때 왼손이 딱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고 이 왼손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피니시까지 가져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왼손 축을 잡고선 연습을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좋은 스윙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어떤 걸 해도 어렵죠. 지금 골프를 친 지 얼마 안 돼서 자 왼손의 느낌을 정확히 가져보는 거예요. 저는 한 이 정도 들면 이 느낌이 잘 나거든요. 이 느낌을 그대로 피니시까지 가져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왼손 각 느낌을 느껴보고 그래서 지금 저 보면은 네. 약간 백스윙에서 약간 저 지금 멈추는 거 느껴졌죠? 네. 그래서 약간 멈췄다가 이 느낌이 났네 할 때 이 왼손에 쓱 피니시까지 이렇게 가져와 보는 거지.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왼손 힘이 풀리는 거. 네, 그것만 집중해서 한번 쳐볼게요. 잘할 필요는 없고 이 느낌을 반복을 해서 이 축을 잡아주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잘했어, 뭐 못했어가 아니라 이 느낌을 계속 내 몸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짧게 와주면 이 느낌인 거야. 이렇게 지금 느낌 느껴져요? 네. 이걸 뭐 손목을 접고 피구가 아니라 이 느낌이 약간의 콩킹의 느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꺾어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힘도 들어가야 되니까. 자, 지금처럼. 자, 지금처럼 왼손이 탁 이렇게 지금 잡히는 느낌 났죠? 네.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쳐보겠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왼손 각을 잡아두고 가져가세요. 쭉! 잘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너무 잘하는데 조금 덜 맞잖아요. 그러면 스윙 크기를 좀 적게 하면 돼요. 지금 처음부터 뭐 풀스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 하프스윙 정도 하면 이 느낌이 제일 잘 날 거예요. 결국엔 이게 저희가 뭐 처음에 뭐 하프스윙 연습, 에이툴 드릴 연습을 하는 게 자, 이 느낌을 그대로 저희가 연결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자, 이 느낌을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하프스윙 정도만 가고요. 너무 신중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왼손 하프스윙 갔다가 하프스윙 좋았어요. 그래서 피니시까지 다 가줄 건데 하프스윙을 한다고 해도 팔로만 가면은 안 되고 하프스윙 갈 때 이렇게 몸이 같이 돌아가면서 이 느낌이 날 거예요. 다시 한번 몸이 같이 돌면서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몸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왼손 느낌 딱 이 백스윙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좋다. 지금 느낌으로 몸 같이 돌면서 하프스윙 가고 피니시! 지금 너무 잘했죠. 그래서 불안한데 이거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피니시까지 그냥 넘어가주면 돼요. 처음에는 좀 불안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왼손을 정확히 각을 잡으면서 몸도 같이 돌고 백스윙 배꼽도 같이 돌고 지금 백스윙 좋았죠? 지금 스윙 너무 좋았다. 이 느낌이에요.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안 친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뭔가 사용을 너무 많이 안 네, 하고 네. 뭔가 가볍지.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왔을 때랑 뭐 거리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없고 네. 내가 뭔가 행동을 안 하는 것 같고 가장 많이 드는 게 그냥 왼손만 힘이 가는 것뿐이죠. 자, 하프스윙 정도만 들고요. 왼손 느낌 갖고 그리고 그렇죠. 이거 갈 때도 항상 이렇게 몸이 같이 돌아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 느낌, 왼손의 각 느낌과 가볍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주는 이 느낌으로 해서 피니시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우측으로 돌면서 왼손의 각을 잡고 그렇죠. 지금 잘했어요. 지금 느낌 좋았죠? 네. 잘했어요. 우와. 자, 그러면은 봐봐요. 되게 가볍고 행동 안 하는데
왼손만 유지했는데 그럼 거리도 85m까지 나가죠. 네. 잘했어요. 이 느낌으로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안 맞지가 아니라 어차피 뭘 해도 힘든 단계고 네. 해야지 되는 거니까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왼손각 유지하고 백스윙을 하프스윙 크기인데 왼손의 각을 잡고 회전해서 그대로 피니시까지 가주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